사실이란 가장 원초적인 인프라지만 그것을 수중에 건설해야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인간이 도달한 최고의 기술력으로 대륙과 대양을 잇고 문화의 차이마저 초월해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연결하는 일.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고대 문명의 발상지이자 찬란했던 세계 무역의 중심지, 인류 최초로 하저 터널을 만들었던 이곳 이라크에서 중동 최초의 침매 터널이 건설되고 있다. 드라이 우나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이 침매 터널은 알포 신항망과 카스르항의 물류가 이라크 내륙으로 나가는 관문인 코르 알 주바이르에 위치하고 있으며 알포 신항만 1단계 5선석 터미널, 신항망과의 연결도로 공사와 함께 최신 공법의 침매 터널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이다. 총 연장 2,800m, 침매 구간 1,260m의 코르 알 주바이르 침매 터널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터널과 신규 연결도로가 모두 완성되면 1번 고속도로에 최단거리로 접속할 수 있어 바그다드를 넘어 이라크 북부까지 이어지는 물류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이 세계적인 프로젝트는 거가대교 침매 터널을 성공적으로 건설해 기술력과 시공 능력을 전 세계에 인정받은 대한민국의 대우건설이 수행하고 있다. 집안을 뚫어 건설하는 굴착 터널과 달리 터널 연장이 짧아 훨씬 경제적인 침매 터널은 너비 34.6m, 높이 11.05m, 길이 126m에 이르는 콘크리트 박스 구조물, 즉 침매 함체를 육상에서 제작한 후 제작장에 물을 채워 부력으로 함체를 띄워 와이어로 견인하고 설치 장소까지 이동시킨다. 함체가 설치 위치에 도착하면 정확한 지점에 가라앉힌 뒤 수중에서 서로 연결하여 묻는 건설 방식이다. 이것은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최신 공법으로 지역적 특성상 교량보다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코르 알 주바이르 침매 터널 건설은 침매 제작장을 만드는 일로부터 출발했다. 이 육상 제작장에서는 본 함체 10개를 비롯해 서측 육상부와 이어질 구조물까지 제작하게 될 예정이며 함체는 과거에 쓰이던 간각 방식과 달리 다차선 광폭도로가 가능하도록 직사각 형태의 콘크리트 방식이 적용될 계획이다. 함체를 제작하는 사이 침매 함체가 놓일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준설 작업으로 해저 지반을 굴착하고 침설 시 함체를 임시로 지지할 콘크리트 패드를 수중에 설치한다. 함체가 완성되면 함체 제작장 내부에 물을 채우고 함체 내부에 채운 물을 빼내 부력으로 함체를 띄운 후 설치 위치로 이동한다. 함체가 도착하면 앵커와 와이어로 연결해 파도나 조류로부터 안정성을 확보하고 함체 내부에 물을 채운 후 정확한 위치에 가라앉히는데 이 작업은
허용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0mm에서 50mm에 불과할 만큼 정교하게 진행된다. 차례로 바닷속에 가라앉힌 함체를 1차로 접합한 뒤 먼저 설치된 함체에 임시벽 사이에 갇힌 바닷물을 빼내면 수압차로 고무 조인트가 압착하면서 최종적으로 접합된다. 함체 간 접합이 완료되면 함체 하부와 하저 지반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한 모래 충진 작업과 선박 충돌 등의 외부 충격으로부터 함체를 보호하기 위한 사석 보호공을 시행한다. 한편 수중에 설치된 터널 내부에서는 발라스트 콘크리트 타설, 도로 포장 및 터널 유지 관리를 위한 각종 전기, 기계, 소방시설물 설치 등의 마무리 작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육상, 바다, 그리고 수중에 설치된 터널 내부에서의 모든 작업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공사가 완료된다. 이것은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허무는 개척자들의 기록이자 소통의 문을 여는 안내자들의 이야기. 마침내 터널이 완성되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건설될 알포 신항만에서 출발해 이라크를 가로지르는 내륙 운송 연계 시스템이 이어진다. 코르 알 주바이르 침매 터널은 그렇게 대륙과 대양을 연결하는 관문이 되어 이라크의 경제 발전을 이끌며 더 나은 미래의 시작을 알리고 우리를 더 넓고 새로운 세상으로 안내할 것이다.